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저희 채널에서 이분들을 처음 언급해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분들의 음악을 한국 사람이면서도 잘 몰라요. 하지만 이제 워낙 이분들의 히트곡이 유명하기 때문에 길거리를 걷다 보면 이분들의 음악이 너무나 많이 들릴 정도로, 작년 한국에서의 그 케이팝은 이분들이 거의 가져갔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인기가 있었던 그룹이었기 때문에, 일본인으로 구성된 힙합 그룹인 XG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이제 일부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나 저한테 뭐 소셜미디어로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이분들의 음악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떠냐고 저한테 권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힙합을 얘기하는 힙합 리액션 유튜버지만 저는 아이돌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한국 아이돌들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전제 조건은 항상 단 게 뭐다? 그들 중에 힙합을 멋있게 가져오는 아이돌 그룹이 있다면 저는 관심이 있고 그들에 대한 반응 영상을 찍을 용의가 있다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죠. 자, 이제는 저희 채널에 그들을 언급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바로 여자 아이들이 새로운 앨범을 출시를 했고, 지금 제가 촬영하는 기준으로 거의 20분 전에 뮤직비디오인 와이프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여자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이 없어요. 다만 멤버 중에 이제 제가 예전에 F-HERO와 작업했던 민니 같은 분이라든가, 그리고 한국 힙합에서도 이미 좀 재능을 인정받고 프로듀싱 능력까지도 인정받고 있는 여자아이들의 멤버인 바로 전소연님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전소연님의 뭐 랩 스타일이라든가 프로듀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는 대단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G-Dragon의 여자 버전이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한국 힙합 안에서의 이슈로 얘기하면 전소연님과 한국에서 또 제일 핫한 래퍼들 중에 한 명이 창모와의 그 어떤 확실하진 않지만 비프로 추정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여자 아이들이 좀 주목이 갔죠. 갔는데 아이돌이 음악적으로 커리어가 계속 쌓이고 나면 이제 전체 프로듀싱을 담당하는 멤버들이 자신의 하고 싶은 음악을 자신들의 앨범에 좀 투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그 영역을 넓히기 시작을 합니다. 회사도 그런 이제 프로듀싱을 하려고 하는 멤버들을 인정을 해주고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죠. 전 그래서 보면 전소연님의 어떤 프로듀싱 지휘 아래 멋있게 성장한 그룹이 여자 아이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정말 미안하지만 케이팝을 흥미롭게 즐겨 듣는 사람이 아니라서 진짜 미안하지만 여자 아이들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니까요. 자, 제가 이 와이프라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힙합이거든요. 제가 XG를 보면서 여자 아이돌 그룹이 힙합을 표현하는데 너무 멋있게 표현하니까, 너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이 음악을 만들어주니까 감탄을 하면서 제가 극찬을 했었어요. 와, 근데 이 뮤직비디오 보면 와, 여자 아이들도 진짜 미국의 그 본토 느낌이 나는 오리지널리티 있는 힙합을 이렇게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게 됐구나. 예전에는 대중성이 없다고 해서 멤버들이 하려고 그래도 회사에서 말려가지고 못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음악을 보여주는구나.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도 좀 감탄하면서 봤어요. 지금부터 저의 first time 리액션 비디오가 될 것 같은데 여자아이들의 와이프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이야. 아니, 미국 팝이나 힙합의 그런 무드들이 잔뜩 깔려 있는 것도 모자랄 뿐더러 안무나 비트의 그런 진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들이 깔려 있어요. 와. 와.
와, 몇 년 전이었으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이런 바이브의 힙합 가져오는 거? 전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아, 물론 이제 YG에서 나오는 뭐 21이라든가 블랙핑크 같은 그룹이라면 조금 예상은 됐겠지만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거든. 와, 분명히 총괄 프로듀서가 전소윤일 텐데. 미쳤다. 옛날에 그 블랙 아이드 피스의 멤버이기도 했던 여자 멤버 펄기 같은 그 아티스트나 진짜 옛날에 씨아라 같은 그런 바이브도 있다. 오. 아, 뮤직비디오 연출도 진짜 완전히 미국 시장 겨냥한 뮤직비디오 느낌이 많이 나. 왜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보던 그런 바이브들이 그냥 뮤직비디오 있으니까. 오. 안무도 그래. 진짜 미국 힙합 비디오에서 보던 그런 안무의 느낌들을 너무 잘 표현하는 것 같아. 에어포스 원인 것 같아요, 신발이. 거기 커스텀한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봤는데 되게 멋있었어. 아, 미쳤는데? 야, XG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그런 충격적인 느낌과 지금 제가 여자아이들의 와이프를 듣고 느끼는 느낌과 진짜 충격들이 다 비슷해. 물론 저는 길거리에서 전소연님이 프로듀싱한 마이백을 지나가다 정말 많이 듣긴 했는데 정말 괜찮은 트랙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마이백 같은 트랙을 한번 이렇게 툭 던지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이제 좀 확실하게 힙합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 해서 빌드업한 느낌이 커요. 아, 대단하다. 이거 한국 음악 방송에 가져오면 레전드다. 왜 레전드냐면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 음악 산업을 이렇게 딱 보는 입장에서 회사에서 원하는, 회사 경영진들이 원하는 음악이 있어요. 회사 경영진들이 원하는 음악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런 스타일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훅에 이모셔널한 뭔가 여성 보컬이 들어가야 되고 뭔가 좀 더 팝스러워야 되고. 왜? 잘 팔려야 되니까. 세일즈를 생각해야 되니까. 분명 그래서 반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곡을 자신 있게 내놓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박수칠 만한 일이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한국 여자 아이돌 그룹들도 이 정도 퀄리티의 힙합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탑라인을 힙합을 쓰는 한국 아이돌 그룹들은 정말 많은데 탑라인을 그렇게 힙합으로 깔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빌드업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비트도 굉장히 심플한데 약간 중독적인 그런 노선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음악적인 바이브 자체가 완전히 미국 본토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오겠다는 그런 의도성이 저는 느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저는 여자 아이들에 대한 아예 그 존재나 관심이 정말 없던 사람이었어요. 싫어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저의 그 지켜보는 어떤 그런 아티스트들 중에 없었던 인물들인데, 와, 이게 진짜 눈에 들어오네. 아, 너무 놀랐어요. 아, 전소연이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 전소연님은 사실 힙합을 기반으로 뭔가 음악을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지만 여자아이들의 히트곡을 들어보면 다방면으로 재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더 놀란 것도 있는데, 역시 확실히 본인의 그 전문 분야인 힙합을 가지고 왔을 때는 정말 빛이 난다. 그 생각 많이 듭니다. 충격적이어서 뭔가 이렇게 말을 잘 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저는 이거 편집하면서 제대로 한번 이 곡을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